했죠. 네. 당국대학교는 이명관이 네. 해줘야 돼요. 드리블이 길죠. 네. 이현화. 네. 샤클락 3초, 2초 던져야 돼요. 던져봅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에도 결과는 좋았지만 당국대학교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주전 2번가의 역할을 주전 2번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강인민 득점. 네. 선수 당국대학교 1학년 선수인데 그렇죠.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현화의 네. 석점. 너무 먼 거리였는데요. 그렇죠. 네. 자 이번에 중소희가 던져봅니다. 석전 들어갔습니다. 아, 네. 원래 제가 칭찬을 하면 잘 못하는데 오늘은 잘하네요. 아, 그렇죠. 네. 올 시즌 당국대 공격 이명관 조서희 다시 한번 조서희 끌어냈고 좋은 패스 올라가 봅니다. 두 점 성공. 선수들이 몸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16만 득점. 네. 자 아이소 상황이죠. 네. 자 개인기를 좀 예. 두 명 파고들면서 이명관이 던져봅니다. 아, 이명관. 네. 이번에 두 명을 지금 빼주고요. 돌파에 들어가는 서지수. 서지수 직접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 아, 이번에도 어려운 장면이었죠. 네. 그렇죠. 자, 샤클락 9초. 홍시린의 돌파. 강유린이 골 밑에서 그렇죠.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광주대가 지금. 다시 이현경. 강유린, 이현경. 돌파에 들어갑니다. 이현경. 멀리 선져봅니다. 저거는 거의 플러터성이었나요? 아 그렇죠 예 거의 플러 주서희 네 그렇죠 지금처럼 스크린 플레이를 이용을 해서요 자 베이스라인 네, 점퍼 그렇죠. 네 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거든요 네 광주대는 앞선 게임들에 비해서 분명히 지금 주서희가 성공 이번에 광주대학교의 미스죠 그렇죠 예. 지금 텐데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뭐 강유림이나 홍채린 같은 선수들도 예, 조금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완벽한 턴오버가 나왔고 완벽한 예. 수풍 찬스를 서지수가 살려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대학교는 2쿼터에 16개 공격으로 3쿼터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가연. 자, 커닝 플레이 상황 조서희가 만들어냈습니다. 골밑 다시 빼주고. 그렇죠. 네. 신현아의 네. 득점. 네, 뭐 딱히. 자, 멀리 홍채린 쪽을 봤습니다. 스피드 무브 이후에 끊어내는 단국대학교. 네, 네 자, 성공 상황이죠. 이가연 이번에 놓치지 않나요? 네. 한 템포 죽어갑니다. 커닝 플레이 좋았고 조서희 라이야. 아, 예. 아, 단국대학교가 이 스페스 나엣을 이현경 베이스라인 쪽에서 패스 내줬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로. 네. 아, 이번에도 슛이죠. 네. 네. 백보드 맞고 네. 결국 성공을 시키네요. 뭐 결과적으로 좋긴 했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예. 이현경 강유림 빠르게 돌아서면서 강유림 골밑 네 와. 강유림 핸드원 반국대의 공격 조서희 조서희 돌파 레이업 시도 조서희 성공 와. 조서희가 또 예, 끝까지 슈퍼 광주대학교가 단국대학교에게 39-28 11점 앞선 채로 종료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양팀 좀 되죠 맞습니다 자 골밑에서 리바운드 잡아냈고 이영경 다시 한번 서지수 서지수가 성공 이명관 패스 좋았고요 안쪽에서 좋았습니다 네 그렇죠 저렇게 패스 플레이 네. 그 능력은 좀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명관의 석점 아, 그렇죠, 네. 드디어 터집니다 이명관 수차로 좁히는 단국대학교고요 아 지금 계속해서 패스 미스 턴오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서희 끊어내는 광주대학교 페인팅함 이후에 아 들어가지 않네요 강유림 골밑 득점 아, 네. 아 단국대학교가 한 발짝 뒤 네. 광주대학교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패스 끊어내는 네, 좋았어요 네. 네. 자 조서희의 빠른 돌파 공격 진영까지 네. 왔고요 정리가 됐죠 길게 네. 반대쪽 이가연 어, 네. 아 네 그렇죠. 이가연의 석점 네. 자, 또 의미 있는 3점 슛입니다. 예, 빛을 바랍니다. 정형 무진입니다. 예. 네. 뭐 리바운드가 있는 곳엔 내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리바운드 이콜 강유림이거든요. 아, 예. 네, 나이스를 득점. 차이를 다시 벌려 나가죠. 이은화 베이스라인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광주대학교가 따냈습니다. 그리고 아. 강유림의 속공. 강유림 레이업 2점. 자연스럽게 속공. 승부는 결정이 됐고요.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단국대학교 선수들의 모습 이런 장면이. 오늘 마지막 4쿼터의 종료가 됐습니다. 공격에서의 완성도가 정말 높지 못했죠. 예, 그런 부분들의 아쉬움을 겪으면서